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슈 토크에서는 대구 경북 시군 지자체장을 모시고 지난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신라정신을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 화합의 열린 시정을 실현 중인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선 7기도 어느덧 6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ITX 구축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ITX 구축 사업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ITS는 다소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ICT 기술, 이것도 전부 다 접목시켜서 우리 교통 시스템을 좀더 자동화하고 또 과학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ITS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 도착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교차로에 가면요.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 고속도로 입출을 할때 하이패스 이용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평소 우리가 이용하는 ITS 서비스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관광도시인데 이 IT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경주를 정말 편리하고 또 안전한 그런 교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도착 시간 안내나 하이패스 이런 것들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경주에 이 ITS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1년에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포항하고 울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화물차들이 우리 경주 도심을 통과를 해요. 그래서 늘 교통 혼잡과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이 교통 시스템을 좀 과학할 필요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최근 우리 강변도로 개통했는데 무려 27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도로망을 확충할 수는 없고 기구축되어 있는 도로 교통망을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자동화하고 과학한다면 훨씬 더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ITS 사업에 대한 설명 들으니까 앞으로 경주의 도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시장님이 취임 이후로 지난해까지 완료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한총 7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전국 최초인데 소방차라든가 구급차, 의료센터 도착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제 사고 발생 시에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시민의 생명보호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시외가 교차로 세 곳에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지체 시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 교통 관제 시스템이라든가 온라인 신호 제어 시스템, 주차 정보 시스템, 교통 정보 수집 제공 시스템 이런 인프라들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 추진해 오셨는데, 저는 앞서 말씀하신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떤 건지 좀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긴급 상황 발생 시 예를 들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불이 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앰뷸런스를 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방차나 앰뷸런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신호를 미리 열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긴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지나갈 때라든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사고 위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시민의 안전도 지키고 또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도 확보하는 그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선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우리 경주시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 또 최대 규모로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 예. 우선 신호 시스템, 또 인명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능 평가를 해보니까 긴급 차량의 평균 도착 시간이 일반 차량의 경우에 11분 56초가 걸렸는데 긴급 차량이 5분 44초가 걸려서 무려 52%나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근데 또 제가 들어보니까 이 시스템을 올해와 내년 ITS 구축 사업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거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이 시스템을 지난 3월 이후에 구축한 다음에 경주소방서에서 매달 90회 이상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재 조기 진압이라든가 또 각종 사고로 인한 중상자, 심정지 환자들을 이송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양적으로 우선 확대를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경주 전역에 이 신호 제어기를 모두 교통 관제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연결시켜서 안강이라든가 간포라든가 외동 같은 외곽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좀 업데이트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긴급차량 운전자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구역을 자동으로 탐지를 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경로로 경로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능이라든가 또 지정 경로를 추가해 주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를 해서 긴급차량 운전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 또 경주하면 관광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경주시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경주시가 어떤 대책들 내놨는지 소개해 주시죠. 우리 경주는 뭐 평일도 그렇지만 특히 주말에는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선시장 되고 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는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마을 공용 주차장 15개소 또 동천동에 주차타워를 세웠고요. 쪽샘지구, 서천둔치, 또 중앙시장 등등 공용 주차장을 한 32개소에 2760명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KTX 신경주 구역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들고요. 또 마을 공영주차장 등 해서 한 670명 조성할 계획이고 평남동에 한 1100대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환승 주차장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강읍 화물차고지 또 345면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 이 주차 면허 확대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ITS를 도입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 공영 주차장하고 황남 공영 주차장 같은 이런 큰 주요 주차장에는 접근로에 큰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주차장 상황을 안내해 주는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주에 진입하면 스마트폰으로 어느 주차장에 가면 얼마나 주차 공간이 확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장을 찾느라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시간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 주차장 확대부터 주차정보 시스템까지 관광지 주차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셨죠. 이건 또 어떤 건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실시간 신호 제어 시스템은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전국 최초요. 구현 자체가 굉장한 성과죠. 쉽게 이해하면요. 옛날에 교통 사거리 같은 데 있는가 보면 베테랑 경찰관이 수신호로 이렇게 막힌 도로를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라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소위 인공지능 AI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요즘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컴퓨터가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기능을 갖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I를 적용해서 그야말로 이 교통 흐름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신호를 이렇게 제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경주 외곽 지역 양남면 주민센터하고 또 외동읍 습계교 사거리 또 간포 대번 사거리 등 삼거리 등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교통 평균 지체 시간이 한 12% 정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운전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AI가 실시간으로 신호 제어를 한다는 게 참 이색적이고 그렇습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경주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최고 속도를 낮추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러한 시스템이 교통 혼잡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 그 민식이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통제랄까 여러 가지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교통정책에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 그렇죠.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여러 가지 교통 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 보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집중 조명 또 운전자들에게 현재의 속도를 알려주어서 감속을 유도하는 그 DFS를 하는데 뭐 그런 네. 기능이라든가 또 횡단보도 라인 바닥에 LED 조명을 한다거나 네. 또 보행자가 이렇게 그 지나갈 때 천천히 가서 건너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자동으로 네. 녹색 신호를 연장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해서 네. 우리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스마트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네. 네, 힘쓰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최첨단 교통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급변하는 기술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관련 정부 방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범 사업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경주시는 문제 없는 거겠죠? 워낙 이제 ITC 기술이 앞서 나가니까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의 ITS 구축 사업은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년간 기술적으로 앞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간 내에 완성이 되어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ITS 기본계획 203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발맞춰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는 지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 체감형의 ITS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예. 먼저 스마트 시티 솔루션 공모 분야인 교통 분야 스마트 횡단보도 또 스마트 버스 정류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매진을 하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뉴 노멀 시대에 대응해서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 네. 플랫폼 또 비대면 무정차 정산 시스템과 같은 편리한 주차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주시 ITS 구축 사업에 대해서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미래의 교통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네. 달라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네. 자율 운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급변하는 교통환경의 변화에서 우리가 자율운행 인프라 구축을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또 자동차와 인프라 간에 네. 상호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차량이 운전자 없이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자동차 시대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을 하겠고요. 저는 이 자율운행 자동차 시범지구로 보문단지가 아주 적합한 지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보문관광단지 안에 자율운행 셔틀 버스 예. 그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산악연구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미래 자동차 문화 선도도시 경주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경주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가장 모범적인 ITS 그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ITS 사업으로 달라진 경주시의 도로 환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 지난 성과와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ITS 구축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시간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